야, 주댕이랑 몸통이랑 비율 잘 봐라. 대충 그리지 말고.
Thank you.
아이스케치에 의존하지 말고 베끼지 말고 비율이나 크기만 보고 형태는 사진 보고 맞추세요. 다시 계속 밸런스 맞춰야 돼. 채색 들어가기 전에 한번 크게 보세요. 일어나서 형태 틀린 데 없는지, 비율 틀린 데 없는지.
Thank you.
희연아 빨리 들어간 만큼 좀 봐 형태 크기 이런 거.
Thank you.
잘 드세요. 1시간 10분 지났다. 레몬 탁해지기 쉬우니까 어둠의 양을 잘 조절하세요.
그리고 묘사할 때는 크기별로 단위를 잘 생각해서 그리고 원래 합쳐져 있던 게 분해된 거기 때문에 톤을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. 슬라이스 된 걸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같이 보세요, 같이.
자, 4절 평가, 4시간 평가는 5시간 사람들이랑 좀 맞추자. 생각해보니까 시험 보면서 평가가 좀 헤쳐질 것 같아서 집중도가. 나중에 같이 하고, 다절은 끝나자마자 일단 걸어놓고 원래 하던 진도를 빼던가 다른 거 하세요. 구도 잡던가. 레몬 톤데비 잘 찾자. 톤, 아 말이 안 나오냐. 톤데비, 톤데비 잘 찾자. 톤데비. 1시간 반 지났다.
야, 레몬 톤 대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면 와서 한 번씩 봐라.
나 과연 어둠 양 잘 봐. 어디 묻겠지? 괜한데 묘사하지 말고 어둠 잘 찾아가. 시간을 안내해라. 시간 생각하면 되는데.
자, 약 2시간 지났다. 4시간 한 사람들은 묘사 들어가야 돼.
Thank you.
4시까지요. 아, 4시간 시험 끝난 사람들 끝나면 그림 걸고 전문대 쓴 사람들 원서증 좀 주세요. 써서 까먹지 말고. 남의 사람들은 밥 시간 때 좀 뽑아놔.
정리하는 게 묘사하는 거야. 근데 레몬 묘사 너무 탁하다. 색깔을 좀 맞춰. 컬러 너무 안 맞다. 전념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? 맞춰. 맞춰. 이게 나중에 정이랑 귀에 톤이랑 크게 따라요. 더 밝혀서. 그렇죠.
환기 소묘 최소 1시간 반 넘게 잡아야 돼. 야, 레몬, 어? 아, 점 찍으면 되겠다. 이러지 말고, 내가 찍는 점이 밑에 깔린 색이랑 잘 어울린지를 확인해. 점 찍으면서 경계라든가 외가 흐트러뜨리지 말고, 정리를 하세요, 정리. 내부에서 묘사하는 거고, 정리를 해줘야지. 3절 하는 사람들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잘 보세요. 3절이란다. 5시간. 레몬이 제대로 칼날을 잡고 있는지.
30분 남았다.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리터치 시범 쳤을 때처럼 필요한 데 위주로 효과적으로 좀 묘사해보세요. 완성할 수 있어. 일단 크게 정리 안 되거나 완성 안 된 데부터 건드리면서 묘사점을 찾아서 빠르게 완성합시다.
뭐라고? 현모라고? 이거 왜 따라 나 따라한 거야? 뭐야 이거
부분 나왔다. 그러면 원서 꼬워서 주세요. 이거 시험 본 사람도 아직 있으니까 일절 떠들지 마세요.